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단호하게 대항, 특검법 단호히 막아낼 것 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야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웃으며 지내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등을 통해 밝혀왔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단호하게 뭉쳐 막아내자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똑똑하죠?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때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저변을 확대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웃으며 지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한다는 소리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롯한 거야 방송장악 사범과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는데 민주당의 전대가 바로 끝난 시점에 표결을 선택하는 것은 전대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분열할 수도 있다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주최하는 최고위원회에서 당선 인사를 겸해 취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민심과 당심을 변화 동력 삼아 국민의 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 국민의 믿음 그리고 사랑을 다시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여론조사를 보니 금투세 내년 시행과 관련해 찬성 여론이 34.6%, 반대 여론이 43.2%로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심을 따라 민생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고 지금들 당이 당량에 따라서 했다는 소리죠. 민주당이. 민주당과 조국이 이게 윤정부 탄핵할 목적밖에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권 잡기 위한 거. 윤정부 탄핵시키고 파탄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민주당이 독재 정치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에 반하여 국민의힘당은 정도를 걷고 있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을 선호하는 것을 국민의힘당으로 선회하는 것, 돌아서는 것은 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한동훈이 더티하지 않고 깨끗한 당대표 선거를 치른 모습에 민심이 주목했다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더티한 이재명의 패거리들하고 영 달랐어요, 이번에. 지금 현재 국민들은 믿을 당이 국민의힘당밖에 없으며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민주당의 배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딴짓하면 안 돼요. 제대로 가야지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한동훈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단호하게 대항, 특검법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